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뭐 거의 몇 년 만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만나다가 우리 볼링 멤버들끼리 모여서 8인의 볼링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선이 형네 볼링 매니아에 와서 그렇죠. 또 저희가 사비로 상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영선이 형이 직접 추천해준 공이에요. 그래도 열어보진 않았는데 괜찮은 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인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자에게 상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명 정대한 시스템으로다가 제비뽑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벌써 칙칙해버리죠. 네. 우승자가 누구였죠? 여기 있습니다. 네, 지훈이는 특별히 저번 시즌에 우승해서 볼링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는 오늘 마이볼로 치겠죠. 그렇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우승자가 먼저 하나를 뽑아주시면 바랍니다. 아, 제가 첫 번째 경기할 선수 뽑겠습니다. 오! 오! 대박! 김태훈이에요? 아, 맛있겠다. 진짜 오케이. 맛있겠다. 태훈이랑 경기할 사람은 본인이죠. 그렇죠. 제발 나 해줘! 지훈! 와! 와. 다음 사람 뽑아주세요. 마티비 하나 봤어. 아니, 마티비 하나 남았어. 너. 아, 네. 나라고? 오. 진짜. 정규야, 정규. 제발, 정초. 오, 좋아. 누구예요? 한솔이. 지진자, 제발. 지금이. 한솔이. 이기도 되지는 김승준. 야, 진근이랑 또 쳐야 되나? 제발. 아! 지진자! 자, 남은 두 개는 물 것 없이. 야, 뭐야? 저랑 승주이가 되겠네요. 저번에도 승주였잖아. 승글. 그리고 이제 1라운드 단판, 2라운드도 단판, 결승전만 3판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자 개인 인터뷰 보고 오시죠. 전년도 우승자랑 붙게 됐는데 어떻게 봅니까? 뭐 마이볼로 치니까 그래도 승산 있지 않아. 마이볼이 오히려 좀 우리는 약간 마이너한 감성이 있어서. 점수 몇 점 예상하십니까? 점수 한 150점은 나야 그래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비행기가 왜 높은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뭐 태훈이의 개꿀대진이라고 봅니다. 아,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돼요. 저번 시즌 우승자시기 때문에 뭐 긴장도 되실 거예요. 그래도 저번 대회 우승자로서 결승까지는 제가 도전. 파이팅입니다, 형님. 박수 한번 하시고요. 아, 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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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생겼어요.
아쉽습니다, 태현 씨. 많이 아쉽습니다. 예, 지금이 너무 잘 쳐서 어쩔 수 없었던 경기 같고 누가 쳤어도 졌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치면 쳐야지. 제가 태현이의 형은 몫을 가지고 그렇죠. 결승까지. 다른 친구가 너보다 못 칠 수도 있어. 다른 지훈이 우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4강 진출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음 두 분. 자, 사실 두 분 부산 가셔도 좋겠어요. 야, 그러니까 지훈이가 표지훈이 있어. 너무 잘 치네. 파이팅 하시고. 자, 이번 경기 잘합시다. 또 새로운 스타디움이 왔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아, 일단 착실하게 스페어를 쌓아서 점수를 내겠다. 사실 이 경기는 스페어 싸움 같아요. 한 소리도 정확하게. 몇 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 소리를 이겨면 최소 180은 쳐야 되지 않나. 열심히 가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각오 한번 깔끔하게. 빠샥! 자, 오랜만에 뵙지만 1라운드를 탈락할 수도 있는 위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리버풀러서 웨스트에 만났죠? 이번에 맨시티입니다. 쉽지 않아요. 몇 점 치실 건데요? 180 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81? 그렇게 부린데 이게 독이 될지